해변 휴양지와 어시장이 유명한 바닷가 도시 내곤보로 향합니다. 과거 계피 수출항구로 유명했던 내곤보. 7세기 아랍 상인들을 시작으로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지배를 받기까지 이방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입니다. 지금은 유럽인들의 여행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바닷가 수심이 얕고 주변 풍경이 아름다워 1년 365일 여행자들로 북적입니다. 내곤보 항구에는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오는 고기잡이 배로 가득합니다. 새벽 5시부터 어시장이 문을 여는데요. 주로 참치, 상어, 가오리 같은 대형 어종이 거래됩니다. 참치 한 마리당 50kg이 넘는 덩치 큰 녀석들이 많은데요. 참치입니다. 그러니까 황다랑어죠. 아, 황다랑어가 이제 우리가 먹는 통조림용 중에서 좀 좋은 게 황다랑어고요. 200 kilo per day. I see. This is everything is yellow pin tuna. No blue pin. Not blue pin. Not came here this blue pin. Ah. Only Japan. Only Japan. Yes. I see. 참치는 근육에 혈액이 많아 살이 붉은색을 띠는데 그만큼 부패하기 쉽습니다. 배에서 해체 작업을 합니다. 해체 작업의 가장 큰 핵심은 아가미와 배에 있는 내장을 제거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냉장 시설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걸 바로 제거하지 않으면 쉽게 부패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썩는 부위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15일 정도 이제 얼음 창고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항구로 옵니다. 대부분의 참치는 카레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데 스리랑카 전역으로 팔려나갑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인도양. 이곳에서 건져 올린 작은 생선을 손질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15세기 일대를 지배했던 포르투갈은 이곳에 하나의 선물을 줬습니다. 바로 그들이 좋아하는 바칼라우를 염장하는 기법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아주 마른 생선밖에 없지만 이 포르투갈식 바칼라우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약간 촉촉한 느낌으로 말리는 거죠. 원래 바칼라우는 소금에 절인 대구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생선도 비슷한 방법으로 염장해서 먹고 있습니다. 정어리,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부터 멸치 오징어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꾸덕꾸덕하게 말립니다. 신선한 생선을 먹기 힘든 서민들에게 값싸고 좋은 먹거리가 되는데요. 먼지와 소금기를 털어내고 잘 손질한 후 포장해서 시장으로 팔려 나가는데요. 늘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평화로운 삶을 이어온 내곤보 사람들. 300년 넘는 식민 지배의 역사 속에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남부 해변으로 갑니다. 오늘의 여행지는 웰리가마.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화려한 요트와 서핑 도중, 비치베드가 줄을 잇는데요. 해수욕보다는 서핑을 즐기는 여행자들이 많습니다.
왼손 서핑을 두드리는 여행자 느낌, 순간 유럽이나 미국의 바닷가 연극 같은 착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제 신세는 조금 상황이 되네요. 아, 지금 1월인데요. 뭐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섭씨 34도입니다. 근데 되게 지금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지금 스리랑카에서는 가장 추운 계절이에요. 근데 가장 추운데 34도. 보통 스틸드 피쉬는 해질 무렵인 5시경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살을 피해 저녁 반찬거리를 잡는 어부들이 많았는데요. 사롱까지 챙겨 입은 만큼 수확이 있어야 할 텐데. Keep your foot like this after rolling on the back. Okay. Like that. Easy. You can sit all the time like that. You can never sit like this, you fall off. I see. 생각보다 괜찮아요, 진짜. 그래도 몇 시간은 힘들 것 같은데 뭐 한 시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등받이도 있고 인체 공학적이에요, 상당히. 스틸드 피싱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배의 잔해나 철교 등에 올라가서 낚시를 하던 것이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어부들의 생계수단이었지만 지금 워낙 유명해지면서 관광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피시라는 것 자체가 이 사회 안에서도 되게 좀 배도 없는 사람들을 위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큰 물고기 안 잡히거든요. 물의 수심상.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직업이라기보다는 집에 반찬거리 있잖아요. 이렇게 와이프가 야 반찬거리 잡아와 이러면 가가지고서 반찬거리 낚는 정도. 중부 고원지대의 작은 마을 엘라를 찾아갑니다. 어딜 가든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스리랑카. 아름답고 매혹적인 대자연. 인도양의 푸른 바다를 뒤로하고 내륙으로 접어들면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